네, 오늘은 김광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 듣기로는 버즈비 촬영사상 제가 기타 치시는 분 가운데서 가장 고령자로 네.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저희가 그래서 되게 너무 좀 영광스러우면서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내가 최고령 아니라고 먼저 물어보셔갖고 제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당황했는데, 선생님이 1955년생이시니까 그렇죠. 정말 지금 여기 오셨던 연주자분들 중에 진짜 최고령이신 네. 거는 맞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현역을 했거든요. 네. 네. 기타를 지금 난 45년째 치고 계시다고. 아니, 녹음실만 45년. 녹음실만 45년. 네. 하긴 선생님 5살 때부터 기타 치셨으니까. 다섯 때랑 잘못된 거고, 네. 내가 5살 때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국민학교를 일찍 들어갔어. 2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어. 11살 때부터 기타를 치셨으니까 한 5년도쯤부터 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55년째 지금 기타를 치고 계시는 그리고 녹음실 45년.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네. 있으니까 나이가 지금 68이잖아요. 그러시 46년이네. 선생님 곧 칠순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 급격한 생각을 모르게 몰라도 내가 아마 최연소 스튜디오 세션맨일 거예요. 그렇게 최연소 기억하고. 스튜디오 세션맨 그 네, 당시에.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20대 초반에 세션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네. 수준인데 난 그때 했어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정신없어가지고 막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그때 꽤 잘했던 모양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약간 현장에서 이렇게 거의 로드캐스팅 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 세션 하시는 아니, 다른 그런 게 밴드분들이. 그때는 로드캐스팅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이렇게 평판 들어보고 와서 보고 얘기 듣고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고 이렇게 해서 뽑힌 거지. 선생님이 녹음하고 있으면 관계자들이 밖에서 몇 명이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인터뷰에. 그저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지. 네. 마이크 다 오픈되어 있고, 아. 위에서는 이제 뭐 엔지니어부터 제작자부터 가수부터 편곡자, 뭐 와. 바이올린 선도 한 20명 정도 그냥 오픈 상태에서 그렇게 세션하면 너무 긴장될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나이도 어려운 데다가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선배님한테 그 오픈된 상황에서 야단을 맞았어. 사람들 다 듣고 있는 데서. 네. 맨날 야단을 맞았는데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의 최고의 공부였던 것 네. 가장 혹독하게 같아요. 훈련을 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아마 음악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맞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한번 그런 얘기 하면은 당장 그 사람하고는 의의가 상하는 거야. 일단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뭐 그때는 내가 워낙 나이가 어리고 내가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전설의 또 세션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생님 이 인터뷰를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10만 곡 이상의 기타 녹음을 진행했다 이래갖고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10만 곡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랬는데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투트랙으로 바로 원테이크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한 프로에 24곡씩 녹음을 24곡. 하셨다고. 와, 한 프로에 그러면 하루에 두 24곡이면. 프로를 하면은 진짜 그날에 50곡을 녹음을 하게 되는 건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게 지금은 이 복사기 하나 보잖아요. 네. 복사기를 쭉 해서 악보 나눠주는데 옛날에는 30명 오면 30명 악보를 다 그래요. 수기를 다 직접 다 써야 복사기도 되는구나. 하긴 잘 맞아. 잘 없었던 게 아예 없었지. 그러면은 복사기는 녹음실 30곡을 없었겠구나. 24곡을 올려면은 그래서 그때는요 평가하시던 분이 수명이 짧다는 얘기까지 나왔어. 편곡이 너무 너무 고생들 고되고 많이 힘드니까. 해가지고. 그렇구나. 선생님,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제일 많이 하셨겠네요? 서울 스테디오에는 전속 팀이 없었고 네. 서울 팀이 있었구나. 전속 팀이 우리는 있었구나. 이제 주로 마장동하고 장충동에서 했는데 장충동에서 예, 하셨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본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배님도 많이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일도 좀 많이 패턴이 틀려지고 음악도 바뀌고 이제 우리 나이 먹고 그러면서 일도 좀 이제 축소되고 그러니까 그때 두 팀이었던 게 지금 한 팀으로 이렇게 이제 통폐합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세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특이했던 게 약간 밴드, 약간 하우스 밴드 같은 느낌으로 녹음실에 이제 늘 약간 있는 그런 느낌. 늘 있다고 보다도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그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다 각자 뭐 집에서도 녹음하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이제 녹음해서 파일도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녹음을 하려면은 일단 녹음실이 대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러니까 녹음 멤버들도 그 어떤 멤버에 속하지 않으면 아예 할 기회가 없었죠. 아, 거기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걸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그 녹음 세션비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최고였으니까 뭐 그냥 보통 몇 배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 저희가 선생님 인터뷰 기사를 여기 저희 영상 밑에다가 링크로 남겨드리긴 할 건데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 1,000만 원인 시절에 선생님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기준으로 집값 대비 환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두 달에 아파트 한 채씩 버셨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는요 내가 너무 돈의 개념이 없었어. 너무 많이 그래서 그걸 다 악기 샀어. 악기 너무 많이 사셔서 혼나셨대요. 왜냐면은 지금 저 펜더 기타나 집값은 한 20대가 뭐야? 엄청나게 올랐죠? 네. 기타 값은 두세 배밖에 안 올랐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 비쌌구나. 옛날에 우리 집 2층 집이 480만 원 했었거든요. 집이요? 네. 집이 지금 약간 펜더 USA 값이네? 네, 2층 집인데 그때 마샬 앰프가 150만 원 했었고 그것도 중고가. 그리고 펜더 기타가 그때 한 60만 원, 70만 원 했어요. 마샬 앰프랑 기타 사면은 집값이네. 그렇다니까. 집값이네, 집값. 그러니까 그거를 매달 사버릇을 했으니까. 매달 집을 한 채씩 사신 거예요. 많이 산 달은 막 손흥에 샀어요. 와. 그리고 내가 돈을 그때 잘 보니까 아끼면서 다 알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막 주워 가지고 가면은 뭐 이렇게 한 달 안 쓰고 그냥 다 줘요. 지나가면서 주워 가셨대. 집값의 절반인 가격의 악기들을 주워 가시는.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와. 선생님은 중1에 기타를 잡으신 후 1977년부터 록, 발라드, 트로트, 국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조용필, 전인권, 심수봉, 이문세 등 우리나라 레전드 세션 분들과 천여 명 이상의 굴지 아티스트들과 10만 곡 이상의 기타 녹음을 진행한 국내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가장 많은 녹음을 진행한 기타리스트로 뭐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의 개인 앨범도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세션맨으로만 활동하신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직접 세션맨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뭔가 이 저 목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돈은 벌고 다 좋은데 바쁘고 근데 이제 내 음악이 없는 거잖아요. 세션맨이라는 게 그게 남의 반주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음반을 내라고 자꾸 또 많이 조언해 줬어요. 또 그거를 계속 미뤄오다가 내가 나이가 40이 딱 되니까 딱 녹음 패턴도 바뀌고 일도 좀 축소되고 그러면서 나한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하고 싶어도 잠도 못 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뭐 그 음반 된다는 걸 상상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40이 되면서 딱 되자마자 나는 그때 음반을 냈어. 딱 지금 우리 나이 때 이제 시작하신 거구나. 음반 1집을 내고 그리고 2집은 이제 몇 년 있다가 냈는데 2집은 음반이 4장짜리예요. 4장의 CD에 43곡을 담은 더 시크릿이라는 2집 앨범. 시크릿. 뭐 하나 하시면은 그냥 하시는 경우가 없네요. 그때는 내가 한 2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2년 동안을 뭐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일체 얘기하기 싫더라고. 이 그냥 본인의 음악에 그냥 심취하는 시기로 너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굉장히 그때는 남이 볼 때는 좀 쟤 왜 저래 이렇게 이상해 보고 막 이 모습도 그때 많이 말랐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머리도 막 길고
근데 남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나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아, 딥하게 들어가신 때였구나. 그리고 그때는 기타를 많이 쳤어요. 그럴 때 기타는 원래도 뭐, 많이 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자다가 자면서 치다가 잠이 들고 와. 깨면서 배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바로 치고 그걸 와. 내가 그러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되니까 치면은 아이고 이거 곡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3곡이 됐어요. 아, 되게 반성하게 된다. 뭐 할 열심히 없습니다. 안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곡을 쓰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연습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기타시네요. 그러니까 연습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 나에다 약속을 해 구속을 해 되잖아. 내가 몇 시간 연습한다.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기타 치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버리면은 난 즐기고 있는 사실은 그게 엄청난 연습인 거야. 디폴트가 기타를 치고 있는 상태인 그렇지. 거야. 눈 뜨자마자 숨 쉬듯이. 와. 그래서 3집 은하수, 4집 구름 위에서 놀다까지 개인 앨범 많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기타와 비파를 섞어서 비타라는 뭐 악기를 네. 실제로 만들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실험 정신까지 굉장히 높이 사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와. 수여를 했던 또 경력이 있으십니다.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조금 엎혀 있는 거고 그때 음악 환경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장르별로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과 깊이는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션맨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장르를 가릴 수가 없었구나. 예, 우리가 장르를 가릴 입장이 못 된 거지. 그냥 갖다 주면 무조건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장르라는 게 그렇게 뭐 뻔한 거니까 예. 예. 좀 강제로 만능이 되셨네요. 억지로 야단 맞으시고 근데 예. 그렇게 20대 30대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텐션으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40대 그러니까. 때부터 그런 예술성이 예. 사실 쏟아져 나온 게 아니다. 내가 일집은 곡이 장르별로 있어요. 그냥 뭐 락부터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재즈부터 오케스트레이션 독주인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생각했더라고. 아 너무 종합 선물 세트 같아. 예,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2집 때 43곡을 그냥 그 2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음반 제목이 비밀이에요. 써버리 써버리신데. 재밌는 거는 나는 그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했거든. 그 내 내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이 되고 그게 다 곡이 됐으니까 음반 제목이 서그릿으로 붙은 거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음반에다가 막 이렇게 서그릿이라고 해가지고 음반에 포장하고 이제 이렇게 보더니 뭐야 비밀이? 당시 비밀 뭐냐고. 아유, 너 근데 얘기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를 못할 게 뭐 있냐 얘기하래. 기타 산 것도 말씀 잘 안 하셨어요. 기타 산 건 몰라요.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셨대요. 지금도 계속 기타를 이제 구입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계속 사주는구나. 한 번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을 넣었더니 아빠 기타가 볼 때마다 자꾸 늘어난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멀쩡히 치는 기타 가지고 또 샀지? 이러는 거야. 이젠 그냥 일단 네. 찔러보시는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데는 새 거 사가지고 있는데 몰라. 그냥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해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기타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 지금? 지금 한 내가 80개까지 쳐보고 안 쳐봤어. 아 많이 늘었을 거야. 100개 이상 되시겠네요. 네. 기타 관리하시는 것도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방 하나에는 이제 사람이 잘 못 지나다녀. 기타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하고 다 해요. 안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망가지니까. 네, 맞아요. 관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양이면 진짜. 와. 거의 악기 자체. 근데 요즘에는 그 공연을 많이 다니는데 묘제 기타는 안 가져다녀요. 무슨 기타요? 그 외국산 기타는. 아 네. 수입 아 외국 수입품에 안 가져다니고
국산 기타 가지고 다녀요. 그렇군요. 어제도 저 이 기타 가지고 공연했어요. 아~ 그 맞다. 우리 참 리뷰하는 거였지. 그렇지. 아, 나 지금 왜 인터뷰 테이션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얘기 자연스럽게 선생님 일로 넘어가 주신 관계로 자, 오늘 같이 리뷰할 기타는요.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P6고요. 이거 저희가 맨날 금피6, 금피8 이렇게 불렀던 그렇죠. 모델들인데 금피6과 금피8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김광석 선생님의 멋진 연주와 함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게 어떻게 김광석 선생님이 왜 갑자기 금피6, 금피8에 그러니까 리뷰어로 갑자기 참여하게 되셨는데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의아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다시 좀 스펙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금피육은 2019년이었는데 이게 그 뒷바디였단 말이에요. 팔러인데 팔러라서 기본적으로 울림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09mm 두께로 공간을 밑으로 좀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명엄 씨가 공간 확장은 신의 한 수. 저는 작은 거 치고는 아주 좋고 작은 티도 안 난다 이렇게 한 줄평 드렸었고 8.5, 8.5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피 8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역시 팔러 뒷바디였는데 그 바디 측구판이 이제 마호가니냐 솔리드 포페로냐 요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명엄 씨는 고급 확장제, 저는 포페로는 로즈우드의 대체목이 확실하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것도 8.5, 8.0. 그 포페로가 당시에는 약간 2019년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아직까지 로즈우드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였는데 맞아요. 점점점 괜찮네 하면서 이제 100만원 언더에서는 되게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점수가 약간 다소 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페로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가 신뢰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서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금피우 금피팔이 당시에 이제 OM 이렇게 팔러바디에다가 12프렛 접합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체구가 작은 사람들 여성분들이 이제 연주하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픽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피드백이 자꾸 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LR백스를 단 적이 있어요. 맞아요. LR백스를 달아가지고 뭐 고급 확장제 플러스 1 되었습니다. 나 좀 픽업해줘 뭐 이런 한줄평으로 이거는 정규 스펙은 아니지만 뭐 점수를 주면 9.0이다 이렇게 해서 줬었던 그런 기타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에 아예 특별 이벤트처럼 해서 PC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을 달아가지고 나왔어요. 한정판이죠? 예전에는 LR백스였고 이번에는 PC맨의 매트릭스 뭐 인피니티를 달았는데 이게 픽업 가격 뭐 이제 공임 합치면 한 30만원 상당인 건데 그 가격을 아예 제외한 가격으로 그냥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골드 P6가 615,000원 이게 매트릭스 인피니티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PAC 749,000원. 그래서 픽업 가격이랑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그냥 원래 기타로도 좋았는데 지금은 맞아요. 상당히 뭔가 좀 놓치기 아쉬운 그런 스펙 조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한번 쭈루룩 살펴볼게요. 615,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8cm, 무게는 1.85kg, 두께는 109mm 뒷바디입니다. 9프렛 뒤뚤레는 74mm고요. 쉐입은 팔러의 뒷바디. 상판이 토레파이드 시트카,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고 측구판에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올솔이에요. 올솔의 이 가격이니까 약간 그 콜트가 콜트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이죠. 핀시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레인포스트,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머신 오픈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4.45mm, 핑거 스타일에도 적합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사라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3mm에 19프렛까지 있습니다. PC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이 새롭게 장착된 이벤트 한정판 모델이고요. 브릿지 역시 마카사라 에보니의 에보니 핀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바로 마이킹 사운드로 피크 스트로크 한번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요. 10만 곡의 전설 김광석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계십니다. 자, 스트로크 사운드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핑거링 스타일로 한번 연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더스트 인 더 윈드가 이렇게 깊이 있었던 적이 있나. 사연 있는 사운드로 들려요. 네, 그러면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네, 사운드. 일단 중립으로 두고 네, 들을게요. 픽업 사운드도 스트로크 한번 핑거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실 픽업이 좀 관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립 사운드로 듣고 네. 그 다음에 좀 만져보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볼륨 업 해주시겠어요? 오! EQ 안 잡아도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좋아하셔가지고 선생님 사운드는 요런 거 좋아하시는 좀 더 두툼하게 네, 네. 좀 두툼하고 네. 하이 많이 조금 네. 없으신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꽂았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이고 맞아요. 선생님처럼 좀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낼 때는 로우랑 미드 조금씩 뭐 미들만 조금 올려주셔도 될 것 네. 같고 좋습니다. 이렇게 핑거 다시 한번 또 핑거로 그러면은 앰프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또 감상하라고 했잖아. 네. 아, 손아비 손맛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픽업 밸런스가 되게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에랄백스 그 달아서 나왔을 때는 에랄백스 자체가 워낙 좋기는 하지만 좀 차체에 비해서 큰 엔진을 달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정말 딱 컴팩트한 그런 느낌의 그 바디하고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의 픽업 밸런스라서 이게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오히려 조합은 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요거는 선생님의 멋진 이제 또 시연으로 저희가 한번 귀요광을 할 차례인데 저희가 선생님 한 2분 정도면 충분하면 돼요. 선생님이 6분을 무편집으로 6분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귀요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제 음반 4집에 있는 구름 위에서 놀다. 구름 위에서 놀다. 아, 정말 구름 위에서 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그 제 4집 앨범은 이 세상에 없는 음률, 이 세상에 없는 소리, 이 세상에 없는 연주법, 그걸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4집은 기타로 안 하고 이 세상에 없는 소리니까 악기를 아예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이게 아~ 기타. 아~ 예. 그리고 이제 리듬과 이 음악 조도 우리나라 그 구악조예요. 예. 아하. 우리나라 구악. 구악과 정모. 예, 그 처음에 그 이 두드린 것도 탁. 예, 탁 주법한 것도 이제 외우고 따라하기 싫거든. 아. 예, 그래서 예, 그. 그래서 선생님 옷도 오늘 이런 거 입고 오시고. 예, 이제 예, 나는 이제. 아, 볼류로 돌아가고 싶어. 와. 네. 네. 그래서 국산만 이렇게 딱 쓰시면. 왜냐면 나도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네. 젊어서 물론 이제 후배들한테 나처럼 하는 얘기는 내가 안 해요. 네. 근데 그 시대별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긴 네. 좀 그렇다. 선생님 이게 계량 한복 입으시고 네. 막 국악 음률 연주하시는데 마틴 커스텀샵 이런 좀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서 내가 국산 기타만 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내가 그 마틴 회사 회장이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네. 기타 신선도 가가지고 이제
그 사진도 찍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마틴 기타 옆에 놓고 나 그때 내 구상 기타로 쳤어요. 마틴 회장 앞에서. 살짝 매기신 거. 네, 그래서 구상 기타로 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야, 이런 에피소드를 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국산 기타로 치시는 구름 위에서 놀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구름 위에서 둥실둥실 노는 느낌. 저 헤드폰 끼고 있는데 정말 기호가 가는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위기의 그런 맞아요. 연주여서 여러분들이 이 사운드를 더 다채롭게 모니터하는데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또 금피육으로 이런 연주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포텐의 확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선생님과 함께 엄청난 연주. 제가 괜찮아 이거. 정말 찐으로 간증하고 계신 게 나도. 이게 사실 뭐
저희가 그 선생님이랑 뭐 원래 폼에서 맞춰 걸 리뷰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오늘 선생님 금피육 멋진 연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금피팔로 골드피에잇으로 또 선생님과 함께 멋있는 연주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